어둠 속에 피어나는 블랙로즈를 표현해본 기묘한 메이크업입니다. 데일리한 느낌은 아니지만 유니크한 분위기로 색다른 여성스러움을 표현해보았는데요. 어두운 느낌이지만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준 기묘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살짝 창백한 느낌이 들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머리색보다 밝은 톤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어두운 머리톤에 밝고 얇은 눈썹을 그려넣어 기묘한 느낌으로 연출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티나는 노랑은 아닌데 조명 때문인지 엄청 노랗게 나왔네요. 펜슬은 노란데 눈썹은 까만색이라 겉돌 수 있는 부분은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에도 색을 입혀줌으로써 완화시켜줄 거예요. 역방향과 눈썹 방향으로 한 번씩 발라 눈썹 안쪽 바깥쪽 골고루 색을 입혀줄게요. 평소에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환타색 섀도우로 눈가의 붉은 느낌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쌍꺼풀보다 조금 위까지 얹어준 뒤 경계가 생기지 않게 브러쉬로 잘 펴발랐어요. 톤다운과 눈의 깊이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브라운 섀도우로 눈꼬리 끝에 얹어주고 아랫부분도 눈꼬리 끝쪽부터 발라 남아있는 섀도우가 앞쪽에도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게 전체에 얹어주었습니다. 눈꼬리 끝쪽은 안쪽으로 향하게 발라 환타색과의 경계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발라보았어요. 그 다음은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이 제품은 얇아서 얇은 라인을 그리는 섬세한 표현이나 점막을 채우기에는 좋았는데 흔들림이 전달이 잘 되는 탓에 눈꼬리 끝이나 붉은 선을 그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눈매로 보이기 위해 아이라인을 길게 빼서 그리고 언더는 끝부분을 붙이지 않고 살짝 떼어 그려 귀가 트여 보이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 하울 영상에서 뜯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뷰러로 살짝 찝어 올려준 속눈썹은 지그재그로 흔들듯이 위로 쭉쭉 올려 발랐고요. 뿌리 쪽을 위에서 아래로 스프링처럼 튕기듯이 눌러 발라 속눈썹이 바짝 설 수 있게 발라보았어요. 이 제품은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리긴 하는 것 같은데 기대했던 볼륨감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얄쌍하고 날렵한 느낌이 들어야 기묘한 느낌이 더 잘 살 것 같아서 쉐이딩으로 콧날과 얼굴 윤곽 전체를 깎아보았습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눈은 오렌지 컬러로 치크와 립은 핑크 컬러로 맞춰줄 거예요. 볼에 솟아올라온 부분에 살짝 사선이 되게 톡톡톡 얹어주었습니다. 잡지에서 수지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했던 핑크 립키드.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발라주었습니다. 색상도 쨍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가며 발라주었습니다. 기묘한 메이크업 완성! 윤짜미의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꾹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